추석을 맞아서 오늘 저는 갯대 놀이터에 왔습니다. 네,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됐네요. 제법 날씨도 시원하고 우리 아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누가 한 마리가 오고 있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리네요, 오리. 어? 넌 누구야? 넌 우리 집 애가 아닌데? 미니미가 카라를 쓴 채 잘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흑꼬미가 여기 있고, 네. 이게 누굽니까? 은꼬미가, 팬더가 지금 응가 중이군요. 아, 그렇구나. 은꼬미가 있군요. 아까 어떤 분이 은꼬미를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아지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페키니즈라고. 페키니즈의 이 귀여움에 대해서. 아까 팬더가 설사했나 보다. 이렇게 밤에 나오면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게 똥으로 보여가지고 신경이 곤두서기를 합니다. 네. 똥인가 보면 나뭇잎이고 막 그런데. 네, 황곰이. 황곰씨, 어떻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네, 눈앞에 있는 이거를 노리고 있네요. 우리씨, 모두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비밀인데, 우리 애들은 추석인 건 몰라요. 알면은 아마 뭐, 추석 빔 사달라고 막 그 난리 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꼬마, 오니까 좋지. 그래도 맨날 다니던 데보다 이렇게 넓은 데 오니까 우리 애들 오늘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라. 은곰이 어딨어? 은곰이 아유 어떻게